자, 시작합니다. 미래엔진 캠페인 전편 이어서 가야죠. 들어갑니다. 장악, 자유연방 전 총사령관 알렉산더였던 생체 실험을 통해 스스로의 괴물이 되었다. 그는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즉시 아르베르 연구소 모든 적을 깨우고 모든 구역을 파괴하기 이르렀다. 갑수선 사태로 인해 연구소에 있던 병사들과 연구원들 모두 우왕좌왕한 사이 죽음을 당했고, 살아온 병사들은 수송사를 타고 연구소를 급히 탈출한다. 전 연방 이 사태를 알리고 연구소 카메라 영상을 전송한다. 비디오에 찍힌 사령관의 모습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각 부대 지휘관 급히 회의를 열어 알렉산더 제1 위협시 지정 경보태세 소리판다. 며칠 후 알렉산더는 소수 변종 적은 무리들과 함께 연방 핵심 기지 중한 곳에 도착하는데 고세 그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여기저기 날렸어? 야, 대단하다. 이게 전 저번 시간에 그그이 내용이 어떤 유즈맵이냐? 세종족 중에서 세종족 최후의 전쟁이 끝나고 자유나라에게서 제라토 꿈으로 본 최후의 전쟁이 끝나고 세종족 중에 테란이 가장 발전돼 있습니다. 그 발전된 테란의 수장이 키메라가 돼서 적들을 이끌고 난리를 치는 내용이죠. 잠깐만요. 아, 물통 좀 갖다 놓고 왔습니다. 어려움으로 가죠. 자, 저기 보면은 스트코프가 있는데 제가 알렉산더고요. 드디어 도착했군. 뭔가 위치가 그렇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연방 군사 기지 중 가장 핵심적인 곳이지. 숨이 차지? 드라카. 오, 이거 설마 알렉산더로 하는 건가요? 연방의 적이고? 연구소를 전멸시키느라 병력이 많이 줄었다. 알렉산더가 왜 이러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얘가 지위도 높으면은 연방 병사도 이끌면서 적어도 이끌 수 있을 텐데. 분화하고 진화한다네. 야, 저 덩치 큰건 뭐죠? 저거는 협동전에 나오는 그거 아닌가요? 건물? 연방의 군사 따위는 상대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연방의 군사까지 결합을 해서 더 뛰어난 괴물을 만들려고 온것 같네요. 병렬 학살하고 파괴하는 것입니까? 원래 그들 지도자가 아니었습니까? 그치, 이게 제일 의미거든요. 간식 하나 물려주고 와야겠다. 이유야 상관없습니다. 아, 제가 갔다 온 사이에 이유를 다 얘기했나 보네요. 뭐 이유가 뭐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하죠. 자, 드라카와 알렉산더가 승리는 따라온 이 알렉산더 당사에. 굉장히 약하네요. 제롬보다 약한데? 여태까지 나온 영웅들 중에 제일 약한 것 같은데? 아, 무력화가 되고 무적이 된다. 드라카 괴물이며 실험 중에 탄생했다. 드라카도 별로 세진 않네요. 공속은 빠르네. 회복과 환영 끌기 1.5? 이게 약한데? 저글링은 보통적으로 보면 조금 더 센. 군집체 이게 아마 건물 같거든요. 3500에 데미지 굉장히 낮고요. 어쩌라는 거지? 자, 갑시다. 훌륭한 결정이야. 저 깨고 얻으라는 합리적인 거겠지? 요청이. 끌기. 격식 차릴 거 없어. 가자. 여기다가 군집체를 박으면은 되게 빨리 막힌다 얘. 그 일벌레 생산한다. 두 개씩 생산되네요. 감시 군주가 바로 나오고요. 변종 저글링이 25원에 나옵니다. 한 마리씩 나오나? 그렇게 두 마리 해서 되게 많네요. 오, 재밌겠다. 왕독충도 있어. 저건 대체 무엇입니까? 포개해서 보관함을 손에 넣으시면은
자, 이것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강물 부족하네. 일단은 일꾼 먼저 하자. 변종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하나 만들고. 좋아요. 일꾼 빨리 만들어주죠. 일꾼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그런 건 안 나오네요. 연구를 진행해 병종을 개발하겠다. 이야, 재밌겠는데. 잠복 능력이 있으며 체력이 빠르게 회복된다. 변종 히드라리스크. 그냥 원래 있던 거 아니야? 아, 이거는 모르겠다. 브라크. 아, 이렇게 연구가 가능하다. 근데 여기 있는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있어야지 쓸 수 있다고? 연방이 알아챈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데? 체력은 절반이다. 당신을 체포하겠다. 잠깐만요. 진화를 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공격 부대가 오고 있으니 충분히 군집체로 변이가 가능하네. 야, 재밌겠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오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야? 전략 팁! 이거 중요하죠? 생산성을 늘리세요. 아, 소환하려면 초반 자원이 부족하니까 바퀴를 연구하는 게 좋습니다. 스킬이 뛰어난 영웅을 전장에 배치시키고 병력이나 방어타워로 공격을 막으세요. 7시 지역부터 공격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시킨 대로 하죠. 저는 시킨 대로 하는 착한 성격이기 때문에. 대상은 연구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 이런 것도 있어? 30초간 머문다. 어, 이거 하자. 신경 지배. 메딕 할래. 메딕 빨리 와봐. 아, 그래서 만화가 몇인데 총? 아, 두 마리 할 수 있네. 일단은 잠깐만 여기까지 내꺼 하자 그치 어, 좋아요. 아, 세 마리 넣어주고. 어, 가슴 뜨네요. 자, 이제 공격에 나설까요? 지금 나서도 될진 모르겠는데 어차피 없으니까 딱히 마땅히. 환영을 생산한다. 보행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쪽으로 해서. 자, 잡자. 뭐 센데? 내려가서 다 제거를 하죠. 매딕은 내가 갖고 오고 싶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돈 깨고. 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드라카체를 250이라 그랬나 본 진짜가? 죽어버렸네요. 딱히 뭐 다른 건 필요 없겠다. 이게 너무 좋아. 너무 강해. 250에 데미지 너무 세고. 빨리 깨자. 바퀴를 손에 넣죠. 일단은 이거 깨주고요. 너가 잘 깼다 야. 어, 너무 잘 깼다 야. 좋아요. 시키는 대로. 자, 히드라 할래. 아, 히드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거리가 되니까 천천히 깨게 하고. 그 히드라를 뽑아야 되는데 히드라가 약간 비싸네요. 혹시 저기 더 싸긴 하구나. 이제 뺐으면 어떻게 돼? 아, 건설을 못하네. 아, 정말 건설도 하면 재밌었을 텐데. 아, 이래 가서 이래. 예, 둘만 보내서 괜히 저거 했네. 메딕이나 하나 더 할 걸. 어, 잠깐만요. 아, 메딕. 아, 이거 정신 지배당하면 또 다른 대화가 있나 보다. 지배당한 애들에. 야, 신기하다. 메딕 하나 더 하자. 아, 예, 메딕을 해. 아, 예. 아, 예. 만화가 없어? 하지 않았어? 됐다. 자, 뭐 이렇게 됐으니까
아 이건 짓죠? 이거 이동도 되고 G로 짓는 거네요? H 말고 G. G 어떻게 짓는 건데? 어, 야 뭐야? 아 이렇게 짓는 거야? 아, 어 이거 신기하다. 일단 와봐. 얼마나 걸리죠? 60초? 오래 안 걸리네요? 업그레이드 건물은 못 짓죠? 방어 구조물 공중 업그레이드. 아 있네. B, V. 어 바닥에다 그냥 지울 수 있네요. 3개 짓고요. 군집차는 일꾼 계속 8마리까지. 병력이 필요할까? 너무 어 야, 졸라 부식하게 생겼다 얘네. 여기다 지을까? 와봐, 이리 와봐. 아이 너 말고 너 일로 와봐. 뭐다? 아 귀찮네. 됐다. 아 뭐야? 어 좋은데 이거? 음흠. 하나, 둘, 셋, 넷, 일하시고요. 공, 공, 방. 데려가죠. 승리는 따라온 당사야. 편하게 말하라고. 자, 뺏어주고요. 능력 못 쓸 수 있어. 저격도 있네. 어, 좋아, 좋아. 가자. 7시부터 깨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가고 건물 복구하거나 뭐 그러진 않나 보네요. 적들이 많다. 아이씨 귀찮네 이거. 아 4개 된 거야? 아 4개 됐고. 자 이렇게 해서 H 가스가 모자란다. 빠르게 빠르게. 소환해주고. 아 빼고. 그치 그치. 야 좀 많은데? 그치 그치. 어 잡을만하네. 잡을만하다고 해야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되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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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30밖에 안 남았어. 아 그냥 끌어오는게 다구나. 뭐 끌어서 죽이고 이런게 아니라 살다 보면 알아서 막지 않을까? 히드라도 많고. 히드라가 체력이 약간 많네. 5 정도 많은 것 같네요. 이미 있어 알아서 막겠지 뭐. 야 메딕 너무 좋은데? 바깥 파는데? 생산 건물을 깨야지 얘네가 돈을 저기. 아 돌리란다. 병사가 안 나오는구나. 자 너 가서 좀 먹고 있어. 먹고 먹고 먹고. 이게 뭔 짓이지? 아우 저거. 아 내 기중한 히드라. 야 진짜 세다 이거. 왜 이렇게 세냐? 너 나와서 여기서 바뀌었어. 좋아요. 하나, 둘. 아 뭐야? 아 뭐야? 그렇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아 너무 잔잔, 너무 편안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게임을 좀 서둘러서 해야 되나? 너 한 마리 일로 보내서 보낸 다음에 변신해야겠다. 변신하면 느리니까. 자, 어, 이것저것 만들고 싶은데 정수 4개 필요하다. 바퀴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냥 라바사우루스 만들면 안 되나? 바퀴는 딱히 쓰고 싶지가 않은데 뭐 디자인이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잡자. 야 강하다. 원거리 센데? 패슨 유닛만 써도. 드랍쉽.
저거를 캐고 뭐 딱히 없는데? 여기까지 깨자. 깨고 만화 베시안 225. 아! 촉수 닿기 전에 죽어버렸어. 좋아 좋아! 10씩 오씨. 편하게 말하라. 뭐야 이거는? 정의 사신? 아 웃기지 마. 돌아가자. 돌아가자. 웬말 죽어도 돼. 필요한 게 뭐지? 막아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치 그치. 어 센데. 이제 가스가 문제네. 가스가 문제야. 업글 되고 저글링 좀 뽑아야겠다. 저글링 좀. 저글링 좀 뽑고. 방업이 안 되네. 올리고. 아 저글링이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미묘하다. 저글링이 맞나 이게? 저글링 몸 되니까 바퀴는 업글 하지 말죠. 업글도 이미 난 지상까지 다 해놨고. 좋아 좋아. 소환해. 뭐여? 아유, 별게 다 나오네. 아 이거까지만 먹으면 되겠다. 먹고. 좋아 좋아. 알았어 맞겠지. 뭐 하나 터져도 400원밖에 안 하는데. 터지지도 않네요. 너무 튼튼하다. 3,500이나 되니까 너무 센데? 너무 강한데? 구조물 방어력 그런 건 없네. 그냥 기본 병사 쏴서 딱 필요는 없겠네. 어떻게 찍어놓고? 좋아. 일단 이거 깨고 이거 깨고. 야 진짜 대다. 전종 괴물 누군도 누군도 간지라고. 왜 이렇게 아프냐? 나는 기본 밀리에 없는 유닛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4개 8개 먹어주고요. 어 많이 만들 수 있네. 변종 울트라 리스크. 아 울트라 만들고 싶은데 저는 이거 라바사우루스 한번 만들겠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야 얘네. 좋아 좋아. 가서 한번 만들어보자. 150원이야? 아 탱크 같은 건가 보다. 되게 비싸다 근데. 가스가 너무 없는데? 아 가스 여기 두 개네. 자 이렇게 뽑아주고요. 다 물 필요가 없었네? 자 갑시다. 저 건설로봇 하나가 날 귀찮게 한다. 좋아 좋아. 골리아 둘에 바이킹 하나. 감시 군주 이거 두 개도 필요 없잖아. 들자. 예 들고 이렇게. 격식 차릴 거 없어. 공업은 아 되고 있네요. 이제 가스는 병사에 투자하면 되고. 터렛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래 알았다고. 일단 보내자. 끝이 보인다. 야 이게 뭐야?
15에 4번 때린다. 아우 야 죽겠는데? 하자.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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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스가 계속 부족하네. 편하게 말하라. 아아 여기도 하나만 박자 그럼 하나만. 자자. 어우 야 위험하네 이거. 여기 뭐 알아서 막을 테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신 바짝 차리라고. 좋아. 현재. 이제 뭐 히드라 좀만 더 뽑고. 라바사우루스. 라바사우루스 한두 마리만 있어도 되겠지? 건설하는 동안 싸울 수 있나? 아, 싸울 수도 있네. 아주 만능이야. 돌이 너무 남아. 라바사우루스 이거구나. 200에 지상 가피. 이렇게 라바사도 더 하자. 지상만 때리네. 잘 들린다. 약탈자인가 특수 개량된 모델이다. 220 정예 약탈자. 합리적인 요청이. 널 먹고. 끝이 보인다. 댕댕이들 빠르니까 뭐 잡아야겠다. 자, 서둘러. 기절시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야. 아니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어우 야 쎄다. 아 몸이 필요하네. 아자 어찌됐건 화력으로 이것도 가져오고 정수 매기고 여기다 히드라 두 마리만 배치하자. 세 마리 방어탑과 수호군주 그리고 브라크 무시무시한 공격력과 어 이거는 지상 공중 다 되면서 울트라보다 강한 건가 보네요. 뭐야 아 내 일꾼 격식 차릴 거 없어. 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전쟁 이거 먹고 좋아 좋아 좋아. 브라크 몸빵도 된다. 난 정체성을 모르겠어 브라크에. 브라크란다 라바사우르 정체성을 모르겠어. 아, 탱크 줘 탱크. 아 자자자자자자자. 어 위험한데 위험한데. 좋아 좋아. 야 모르겠다 봐도 나 RTS 게임 못하겠어. 정수가 4개 더 있으면 저거 뽑는거죠? 4개 여기에 2개. 저거 건너편이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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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세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세 개를 주는 대로 가야겠다. 일로 내려가자. 당장 뭐 못 부순다거나 뭐 그럴 거 아닌 것 같으니까 히드라 말고 얘네를 뽑는 게 낫겠다. 공중도 없고 저글링 좀 뽑을까? 정수 획득. 좋아. 전진. 자, 서둘러.
좋아 좋아. 빨리 보내. 아 뭐 어때? 자 일단 가면 되지 뭐. 자. 좁은 다리. 필요한 게 뭐지? 할 수 있는 거 맞지? 어 위험한 거 같은데? 감염된 테란. 빨리 들여보내서 알렉산더 죽어도 부활하니까. 되겠다 괜찮겠다. 골리앗 많이 패서 죽을 잘했네. 저저저저저 얘는 왜 안 움직여? 아 라보스도 안 죽는 것 봐라. 아 드라카 또 죽었어? 이거까지만 깨고 건물 좀 깨야겠다. 오 센데? 아 드라카 또 누웠니? 아 이거 뭐 이거는 일꾼 안 뽑. 아우씨. 아우 정말 저. 아우. 있는 거 뛰어서 가야겠네. 오딘까지. 오딘은 무뻑하면 나왔으니까 이해합니다. 오딘한테 치진 않을 것 같고. 아 방어 저 건물이 되게 튼튼하네. 빨리 그거 브라킨가 브라칸가 봐야겠어. 저거 보면 안 봐도 되잖아 다른 거는. 일단 깨주고요. 합리적인 요청. 자 이름 뭐였지? 브라크 브라크. 세 마리밖에 못 뽑아? 오딘 깨고. 좋아. 오딘은 내 거 안 되잖아. 아이씨. 보인다. 치사하네. 야 오딘은 이제 칼을 접어야겠다. 아 뭐야. 얘도 이제 들어서 어, 일하러 보내고. 자, 보내고 잘 들린다. 브라크 나왔네. 2000의 공중 근접이구나. 광분 공격 속도가 증가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보내죠. 히드라 뽑아서 저글링이랑 해서 가야겠다. 이제 끝내야지 게임. 볼 거 다 본 거 같고. 아 뭐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뭐시여? 제제제제제. 빨리 끝내야겠구만. 보내고 얘네도 몸으로 세워서 가자 그냥. 어차피 이제 싼데 뭐 체력 3500이면 울트라보다 쓸만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저것만 먹으면 이쪽 가서 다 먹으면은 부관 목표는 끝나는 거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다음 거 뭐야? 점점 많아지네. 자, 브라크. 체력이 많으니까. 야, 센 것 봐. 감동이야. 뭐야? 기지를 지금 알아서 막겠지 뭐. 두 마리만 더 할까? 가스 캐고, 가스 캐고. 승리를 따라온 당사에. 이거 또 뭐여? 아, 입구를 여기다 이렇게 비워놓고. 야, 악착 같네, 악착 같아 진짜. 정수. 그 재밌다. 아,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다. 볼 것도 많고 난이도 낮아서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고 되게 좋네. 적과 마주쳤다. 버릇도 많으니까 연결시키고 그냥 포환하고 들여보내고. 아, 저거 뭐야? 넘어오지 않을까? 일단 보내자. 이거 보내고 정수. 뒤에 뭐 있는데? 뭔가 있어 줘야. 아, 가서 막어, 가서 막어. 아, 하나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장수는 내가. 필요한 게 뭐지? 이거 하나 더 하고 질러 뽑, 저글링 뽑고 히드라 뽑고. 자, 튼튼한 것 봐. 데미지 10인 게 아쉬울 뿐이지. 튼튼한 거 하나는 아, 다 사라지겠다 근데. 어우. 남은 걸로 가디언이죠. 울트라 하나 할까? 돈 나 많이 모은 것 같은데 다 사라졌네. 악령 특수부대, 악령까지. 아, 이제 다 본 것 같다 진짜로. 자, 어디로 가는 거야? 일로. 아, 얘는 또 안 돼? 죽었어, 다 죽었어. 아, 브라크 아파하는데, 많이 아파하는데. 좋아요. 기대해주고. 어, 지만이라는 건가 저건? 편하게 보내고. 이거 좀 더 먹자. 격식 차릴 거 없어. 좋아 좋아. 울트라 리스크. 어, 울트라가 되게 싸네요. 그런 거죠? 45. 다르네. 일단 깨자 빨리. 그냥 이것만 가도 어, 100밖에 안 되는 인구가 추세 보이는데. 건물이 있으니까 좋아 좋아. 감시 군주도 달고 와야겠어. 돌아가자. 저거는 뭐지? 필요 없잖아. 다 먹었고 감시 군주가 여기. 정신 바짝 차리라. 다 들고 오자. 공격받고 있습니다.
격식 차릴 거 없어. 셋. 여기까지. 70, 7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건설 로봇은 진짜 괜히 뺏었어. 자, 울트라. 아, 너무 대충 했나봐. 빨리 캐야 되는데. 울트라가 어느 거야? 좋아요. 550. 550, 550. 550원. 400에 30에 5에. 보통 울트라가 400인가요? 아, 그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전 맞네? 알아서 막아지겠지. 포자 6개 필요하다. 아, 이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울트라 저것까지만 합류해서 들어가고 수입병사 좀만 소환을 놓자. 자, 울트라 조선을 놓고요. 군주 어딨어, 군주. 기절시키고, 응, 좋고, 소환하고, 힐하고, 좋아요. 빨리 올라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잡고, 아, 브라크가 너무 좋아. 여기도 말아서 맞겠지? 맞고. 전투 요새. 아, 저거, 아, 잠깐. 뭔가 좀 불안한데? 갑자기 확. 두고. 하나, 둘, 셋, 넷. 가까이 가면은 이게 반응을 하는구나. 1만. 방울이 5에. 생성 건물만 깨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될것 같으니까. 회복하고. 브라크만 있으면 깨겠다, 그냥. 브라크 둘 빼두고. 알렉산더님은 또 언제 또 오셨대. 귀신같이 끌렸네. 아, 자, 히드라 뽑자, 히드라. 이거. 무적 상태. 정신 바짝 차리라고. 됐다. 승리는 따라온 당사이야. 아군이 공격받고 왕미가 모자랍니다. 저기까지 갔어? 자, 얘 데려오고. 얘는 여기다 두자. 여기 두고. 방어로 두고. 울트라 하나가 45. 오래 걸린다. 그냥 히드라 하나 하자. 히드라만 있으면 되겠네. 전투 요새를 파괴하라. 한 번에 몰아서 두 개 들고, 두 개 들고. 자, 두 개 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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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너무 크니까 저게 할 수가 없네. 소환하고. 뭐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도대체. 전투 요새 때리고 있네, 들어가네. 근데 생각이랑 약간 다르게 들어가는데? 알렉산더가, 잠깐만. 뭐 이상한데, 이거? 때리고 있는 거 맞아? 아, 때리고 있네. 드라카, 알렉산더. 알렉산더 누우셨고. 왜 이렇게 세냐?
체력이 차는 폭도 장난이 아닌데? 어, 저 뭐야? 아, 얘로 캐는 거구나. 아, 오케이. 아, 뭐 이상하더라고. 자, 가스가 모자란다. 셋. 얘는 보내자. 아, 이것만 있으면 되네. 아, 그렇네. 아, 드라카야 나와라 좀. 그렇게 안 듣네 말. 자, 결국 갔으네 또. 게임 이거. 자, 너도 그냥 가 싸울래? 너무 뒤에 정상 먹기도 하고. 아, 좋아. 아, 안 좋아. 야, 잠깐만. 왜 그래? 아, 잘했잖아. 왜 그래? 가운데 쪽에서만 반응을 안 하나? 아, 이쪽 부분인가? 여기서 잠깐만, 살짝만 더 가. 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자, 이거 세 마리가 한도네. 자, 울트라하고 저글링해서 밀어버리자. 저글링 딜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 그 전에 잡겠네요. 아, 역시 밋밋해. 나는 RTS를 하면은 너무 피곤해져 갑자기. 아, 아, 뭐 뽑고 이러는 거는 취향이 아니다. 난 액션 게임, 판타지 게임, RPG 게임 이런 거 해야 좋구만. 아이고. 알렉산더가 악령 요원이다. 이번 퀘스트의 주인공이었는데 난 얘가 악당인 줄 알았거든요. 최종 보스 같은 걸로. 근데 뭐 이렇게 되니까 얘가 악당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얘랑 나중에 싸우게 되나? 그런 거 지금 너무 많이 만진 것 같은데 내가. 테라를 전부 없애버리고 싶다. 우리 라피스 암살단의 본대가 너를 찾아갈 거다. 라피스 암살단. 자, 이걸로 10이 끝나게 되는데 특수집단이다. 지휘관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본대를 본 적이 없다. 원시적 같죠? 저그의 발톱이 찢어질 뿐이다. 이렇게 끝이 났는데 이게 10편이고요 다음 편이 11편이 마무리라고 합니다.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다음 편은 바로 이어갈 건데 끝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이어가죠.